저희 KCTV 광주 방송은 제9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각 기초의원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북구의회 황혜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우남 1, 2, 3동 독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KCTV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네, 의정활동 시작하신 지 이제 1년 되셨는데 그동안 1년간 어떤 의정활동 하셨어요? 2022년 7월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업무 보고를 받았었고요. 네. 제가 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네.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구정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확인해 보니 네. 체계적인 부분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현황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 그리고 북구청 직원들의 협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네.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의 협조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이 주신 권한 안에서 자료 요구나 뭐 질의를 통해 집행 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 1, 2년 사이에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 공사에 대한 이런 부실 공사를 막는 안전함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 전에요. 네. 제가 보행권을 침해하는 그 도로 무단 점용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점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네.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보행권을 확보를 먼저 해둔 상황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실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해서 구민들의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해 놓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회기 때 준비한 조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조례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 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축 건물을 하는 수준의 안전으로 해체 공사도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네. 조례를 지금 준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20년간 의료인으로서 근무를 하였었기 때문에 네. 구민들의 건강권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련한 불용의약품에 관련해서도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2023년도와 2022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불용의약품의 이제 홍보 그리고 수거 폐기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촘촘한 제도권을 형성하면서 구민들의 건강권을 네.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구 전반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의원님의 지역구에도 또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게 있나요? 제가 부정질의를 통해서 이제 실제 뭐 저희 지역구만의 단연 문제는 아닌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확보를 해달라는 예산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어떠한 대안을 제가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남은 임기 동안 주차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남 3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지금 그 재건축 단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근 주민들이 실제 지금 민원 제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소음이나 분진이나 뭐 진동 등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개입을 해서 실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확장되지 않도록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남산 전망대가 곧 들어올 거예요. 네. 그리고 우남산 밑에는 저희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신축이 네. 될 예정이라서 그 좁은 도로에 큰 공사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그럼요. 수 있기 때문에 네. 미연에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안전에 조금 확보를 저희가 더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독림동의 마지막으로 이제 산동교에 저희가 야외 수영장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물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강화시키는 네.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산동교가 저희 북구에 있지만 실제 뭐 북구 주민만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통행량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주차의 문제가 생길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 펼치실 건지 계획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양한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으면서 함께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단독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집행부와 민원인과 제가 같이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개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북구 43만 주민 여러분, 주민들께서 주신 권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나로부터라는 생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북구, 살고 싶은 북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민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북구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